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11월 9일 금요일 마감 시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 K가 책임진다 방송할 건데요. 자, 시장이 쉽지가 않죠. 자, 아침에 전일만 해도 강한 상승세로 출발했다면 여기 정도는 깨지 않고 그냥 쭉 가주면 좋은데, 자, 위에 저항대 만만치 않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강하게 밀려버렸고, 오늘도 힘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31% 하락. 코스닥은 제법 낙폭 컸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들어올리긴 했네요. 마이너스 0.9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선들이 좀 꺼져 있는데, 자, 추세가 좋게 가려면 여기를 안 깨고 이렇게 쭉쭉 가야 되는데, 두 번째 정도 여기를 훼손 안 해야 되는데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상승하던 추세선 세 개를 다 깨버렸기 때문에, 자, 분봉상에서는 짧게는 그렇고요. 그래서 2072 여기가 상당히 중요 라인입니다. 여기를 깨버리면 추세 이제 복귀하기가 상당히 에러가 생기는 지점이고, 자, 일봉상으로 보면 20일을 빨리 탈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상승하던 추세, 이것은 여기 정도는 좀 비빌 언덕이 있긴 하겠네요. 이렇게 비빌 언덕이 있고, 여기를 강하게 안 깨면 더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좋았는데, 자, 동이 더 이상 밀리면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675 라인 정도 안 깨야 된다. 670 라인 정도는 안 깨고 코스닥도 가야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전일 4,900억 정도의 강한 매수세 들어오던 것 유지하지 못하고 307억으로 오늘 그냥 뭐 사는 둥 마는 둥 크게 매도 안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요. 기관이 양대 시장에서 크게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2,900억 매도했고요. 거래소에서 코스닥은 789억 매도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물을 외국인이 2,129계약 매수함으로써 보시게 되면 2,000개까지 샀다가 마이너스 500개약, 그러니까 거의 2,500개약 밀었다가 다시 막판에 땡겨 올리면서 지수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자, 큰 흐름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에 너무 일희일비 이제 하셔서 그런데, 그 이유는 등락폭 큰 종목에 이제 들어가 있다든지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 버리면 낙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당폭 올랐기 때문에 양호한 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 예. 양대 시장 다 별로 조정 받은 게 없다고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상당히 변동폭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자, 아직까지 382도 조정 안 받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382도 조정 안 받았다고요. 그러면 조정폭이 그냥 끊기 전에도 뭐 눈으로 보면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크게 느끼시는 것은 우리가 개인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비교적 테마성 있는 2차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한 하락세가 보이기 때문에 체감이 커서 그렇지, 하락폭이 커 보여서 그렇지. 자, 물론 여기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손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닥터케이는 추세 좋은 주도주 위주로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많이 꾸리는데요, 확연하게 안정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크게 깨졌던 GS 홈쇼핑도 있습니다만, 크게 먹었던 NC소프트도 있기 때문에 상세되면 큰 손실 없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업종별 대표주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비교적 붙들어 놓고 있고, 그름으로 해가지고 지수 낙폭이 크지 않은데 그 밑에 있는 종목들 낙폭이 제법 커요. 그리고 현대차 필두로 한 자동차도 별로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는 이제 좀 턴하려고 이제 힘을 응축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선주는 현대중공업을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건설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낙폭 큰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56,000원까지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되겠고, 건설주도 상당히 추세가 안 좋고요. 그죠? 통신주도 강한 상승세에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인지 외국인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에 기관이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통신주는 KT가 좀 돌아선 것 같기 때문에 KT 위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테고, 건설주는 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히 조정과 방향성 탐색을 끝내고 위쪽으로 갈수 있는 모양이 딱 됐다 싶을 때는 건설주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고 있고, NC소프트 뭐 강한 상승 있었고, 이것은 제가 지금 아침 방송 할수 없기 때문에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뭐라 말씀 못 드립니다만, 20일은 뭡니까? 지지권이죠. 오늘 뭐 매수했어도 뭐 크게 나쁠 상황은 아닌데 일단 말씀 안 드린 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이 유가가 좀 빠짐으로 해가지고 정제 마진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이 상당합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여러분들 아직 정리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정리했었어야 돼요. 여기 깨지면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석유화학 이제 주도주권에서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고, 통신주도 강한 상승세에서는 조금 이제 조정을 좀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 보고 강한 반등세 없다면 통신주와 석유화학은 이제 배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도 여전히 미국에서 관세 철폐해준다 만다 이야기 있는데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라 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철강주 별로입니다. 그리고 금융 별로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특징이 뭔가 하면, 자, 분명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렇게 장이 급락이 위해 급반등 나올 때 주도주군이 간 것이 아니라 낙폭 심했던 전기전자, 바이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남북경협, 이런 종목들 그냥 좀 땡겨주는 정도였다. 중국 관련돼 있는 내수주, 이런 것들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그 종목을 뭐 밑에서 끝내주게 잡았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대전제에도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무슨 전제? 우상향하는 거 잡아야 되는데 낙폭 이렇게 심한 거 잡아서 올라간 걸 먹었다면 잘했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던 거 주도주 위주였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못했고, 뭐 소폭 한2% 정도, 1.5에서 2% 정도 하락은 손실은 있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낙폭 강한 바이오주 이런 것을 잘 정리하자는 이야기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있다면 이제 또 폭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분기 실적 있었다고 뉴스 떴는데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하락, 시장 확대 위해 공급 단가 조정. 자, 연구 개발비 회계 처리 감독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소급 적용했다. 자, 영업이익과 매출이 전년 동기 감소했다. 44% 정도. 48% 단기 수익도 줄었다. 그러니까 뭐 좋을 게 없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뉴스 좋을 때 임상 실험 어떻게 되고, 유럽의 수출 비중이 얼마가 되고, 수출됐을 때 얼마만큼 매출이 생기고 해가 좋은 소식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계셨다면 그거 인정할게요. 자, 이제 영업 이익,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다 빠졌다고, 반토막 가까이 실적이 빠졌다고 발표했는데 음봉 떨어지면 이제 그래도 들고 계실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되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바이오 시밀러 중에 퍼스트 무브고 해서 미국 진출, 뭐 유럽 진출 다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희망 때문에 하락할 때도 빠지는데도 들고 있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제 뉴스가 안 좋은 뉴스 나왔어요.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 줄었다. 그 뉴스 나왔는데는 그래도 빠질 때 들고 계실 겁니까? 한번 되물어볼게요. 그런 거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견해의 차이에요. 제 말이 맞고 틀리고 아닙니다. 여기가 매도 시그널 맞아요. 매도 시그널 넣으면 매도하고, 매수 시그널 넣으면 매수하자가 제 지론입니다. 여기 매수 시그널이에요. 여기도 매수 시그널이고요. 더 앞으로 갈까요? 지나간 거 자꾸 이야기한다는데,
지나간 것에 교훈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겁니다. 매도 시그널 무시하고 무조건 들고 가는 건 좋지 못하다. 다음번에 그런 상황 나왔을 때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들이 판단하십시오. 여기가 매도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은 공부를 처음부터 완전 다시 하셔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매도 시그널로 안 보이시죠? 홀딩 하셨죠?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하셔야 돼요. 이게 매도 시그널로 안 보이면 20일 모든 이평선 다 꺾여 내려왔고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는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인데 완전 역배열인데 20일까지 강하게 돌파한 건 좋아요. 5일 강하게 이중바닥 그리면서 강하게 돌파한 것은 좋은데 여기가 끊고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밀리는 게 이상한 자리가 하나도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다 패스했다면 문제가 심하다. 더 밀릴 가능성 높아요. 정석적으로 봤을 땐 더 밀릴 가능성 높다고요. 자, 판단 여러분 하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릴 자리에서 그대로 직격탄 맞으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셀트리온 제약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 안 좋아요. 세 개 중에. 여기가 깨진 순간 위태롭습니다. HLB 세 개 중에 모양은 가장 괜찮았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는 10만원권대 정도 오면 생각해보겠다 했는데 그대로 밀렸기 때문에 안 좋아요. 바이어주 중에 괜찮아 보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 눈에는. 이것도 그대로 밀려 내려오죠. 안 좋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예요. 다 20일에서 전부 헤딩하고 다 내려옵니다. 자, 한미약품은 20일은 돌파했으나 여기 위에 강한 저항대 별로입니다. 우상향 하나도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없어요. 제가 체크하고 나가는 종목 중에서는요. 바이로메드도 20일에서 그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말할 것도 없고요. 밑으로 깨지는 순간 만원 깨지는 순간 밑으로 5천원권까지 다시 밀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메디퍼스트 마찬가지예요. 밀리고 있습니다. 제넥신 마찬가지로 밀리고 있네요. 메디톡스 자 이거는 좀 강하네요.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낙폭감 보십시오. 위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항대 그렇다면 바이오 제약 장중 스팟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상하원이 동의 의견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 약값 좀 낮추자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약주들이 지금 안 좋다 그러죠. 그 영향인지 오늘 우리나라도 제약 바이오가 상당히 낙폭 심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자, 많이 개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라서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닥터K는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기를 바라지 그죠? 여러분들한테 딴지 걸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자,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현재 닥터K가 분석을 해보기로는 주도주 군들이 잘 안 보이고 우상향하는 괜찮은 종목들이 잘 안 보입니다.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떡락을 했거든요. 좀 강하게 표현할게요. 떡락했습니다. 그냥 아작이 났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아있는 종목이 잘 없다고요. 그나마 우상향하고 있던 종목들이 통신주 그리고 석유화학인데 그 종목들도 이제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매매할 필요 없다.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시장이 적어도 20일 안정되게 돌파하는 모습 보이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세 가담하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환율이 조금 밑으로 처져 있는데 갑자기 급등하네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농담 한마디 할까요? 닥터K 유튜브에서 받은 수표 다음 주에 돌아오는데 여기 상단에 가면 팔 거예요. 환율을 아는 사람인데 환율 밑에 처졌을 때 바꾸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자, 위로 올라오면 수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아니면 위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것 같다. 더 홀딩할 겁니다. 자, 중국도 안 좋아요. 마이너스 1.39%. 여기서 그냥 적당히 밀리고 있을 때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밑으로 툭 쳐졌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월요일에 밑으로 20일 깨고 내려온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영향권에 들어갈 겁니다. 그나마 미국은 급반등이 나왔는데 자, 해외 선물 한번 체크하도록 하죠. 다우 선물 마이너스 0.27% 상승. 스트레이트로 급등했어요. 일단 양호입니다. 자, 나스닥 선물은 0.5% 정도 하락으로
하락하고는 있으나 비교적 반등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자, 시장의 펀더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미국이 흔들흔들 할 때 과연 잘 버텨낼 것인지 아니면 같이 밑으로 처질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확률상으로는 밑으로 처질 확률이 조금 더 있습니다. 6대 4 정도로 밑으로 처질 확률이 더 있다. 그러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월요일장 봤는데 위로 강하게 돌파하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밑으로 처진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처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좋겠죠. 바램을 가져보겠으나 지금 좋은 점과 나쁜 점 중에 나쁜 점이 좀 더 많이 보인다. 시장의 주도주 군이 잘 안 보인다.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장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신세계 들어갔다 손절하고 나왔다. 신세계도 모양 별로 안 좋았을걸요. 여기 뭐 들어갈 때 어디 있습니까? 우상향 했습니까? 여기입니까? 여기 닥터케 여기서 신나게 많이 했어요. 여기 그죠? 우상향 할 때 해야 돼요. 우하향하면 들어가가지고 먹을 데 없어요. 20일도 돌파 못했습니다. 적어도 60일 이상 돌파해야 돼요. 이런 구간 이해되십니까? 노형님, 깨진 건 깨진 거고, 그죠? 이렇게 딱 되면 추세를 이렇게 돌파해냈기 때문에 여기 구간 딱 보죠. 이렇게 우상향 딱 되기 때문에 이걸 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추세 안으로 가야 되는데 대박 깨졌죠? 그럼 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향 아니지 않습니까? 혼내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평소하고 다른 이야기입니까? No. 아니에요. 하자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이제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뭐 틀렸습니까? 우상향을 다 돌려냈어. 그죠? 안 빠지잖아요. 오늘 그렇게 흔들려도. 왜 우상향하는 종목을 해야 되냐면요, 물론 먹기도 하고 손절도 가볍게 하기도 했지만 다시 올라타니까 이제 관심 종목이 넣지 않습니까? 딴 종목보다 통신주는 KT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크게 상승한 것 없어요. 물론 박스권 이룰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만 관심권에 두겠단 말이죠. NC소프트 돌려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위주로 해야 된다. 자, 하나의 우를 범하기 쉬운 거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자, 낙폭이 제법 있고 하니까 이중바닥처럼 보이고 하면 저점에서 끝내주게 잡고 싶어 하거든요. 노입니다. 노. 못 가요. 잘 우상향하는 게 훨씬 잘 가요. 지금 해외 출장 가 있는 닥터케이 방에 대표 선수 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잡는다고요. 물론 닥터케이가 뭐 뽑아놓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걸 지지장 잡아가지고 따라 들어가 먹고 이런다고요. 이게 훨씬 나아요. 이건 내가 잘했다고 말 못하겠다. 지우한테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8% 먹고 팔았는데 이건 잘했다 말 못해요. 저는 지우도 나중에 방송을 뭐 언제 들을지 몰라도 이런 거 자꾸 할 버릇 하지 마. 진짜야. 나중에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거 아니다. 지우야. 이거는 잘했다 할 수 있어. 이거는 여기 인근에서 물어봤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 단기 박스권이고 상승하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스튜디오 주력은 아니야. 이거는 아닙니다. 대표 선수라고 무조건 칭찬만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시장의 문제가 주도주가 잘 보이지 않는다. 강한 우상향하고 있는 주도주군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허약한 시장 상황이다. 그렇다면 강하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소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되지는 못한 것 같다. FOMC에서도 강력하게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니, 자, 중간선거는 지나갔으나 그러한 부분에 아직까지 12월달도 추가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에도 3번 이상 추가로 금리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극적으로 접근하셔라 말씀드리면서 방송 안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월요일부터는 가능하면 방송 시간 다 좀 지키면서 방송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안하고 만약에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무료 방송 제가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으니까 주의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자, 안 본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요.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금인데 여러분들 좀 쏙쏙 쓰리시다면 잠깐 마음 좀 푸시고 주말에는 공부할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추천방송 주식시장초보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